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한국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례 협의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한국을 찾은 IMF 미션단은 우선 한국 경제가 견조한 기초 체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is that Korea's economy has strong fundamentals. The country has a skilled labor force, strong manufacturing base, a stable financial system, low public debt, and ample foreign exchange reserves. IMF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거시경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와 세계 교역 감소로 성장이 둔화하고 있고 가계 부채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IMF는 이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상당한 가운데 양극화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성장을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상당 규모의 추경 예산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more fiscal stimulus through a supplementary budget with measures that promote potential output. The Bank of Korea should have a clearl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stance. IMF는 이와 함께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정책은 중기 확장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육과 아동 수당 개선으로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